아 근데 이게 반칙인 게 사실 전 미생도 그렇고 거기 진짜 술 먹자면 많이 나와요. 그 대박이 뭐냐면은 이거는 안 취해보고는 저건 못할 텐데 이게 있는 게 양말을 옆까지 올려 신고 회식이 끝나고 길을 걷는데 취한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걸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지인데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맞아, 걷는 맞아. 게 있어요. 한쪽 발만 이게 뭐 나 흉내도 못 내겠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가방 이렇게 메고 이렇게 자꾸 이게 이거는 못해. 안 취 안 해보고는.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취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술 취한 그 영상을 보고 좀 참고를 한 게 있고. 아, 영상만으로? 그거는 하다 보니까 약간 과해진 건데. 아유, 너무 네. 웃겼어요. 난 그렇게 몇 번 자주 그러거든. 아, 근데 그래 본 거 같다. 그죠? 어. 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많이 봤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 신기했어. 증언이 있습니다. 자 우리 김성균 형 술도 안 마시는데 2차 3차 노래방 가자! 어허. 라고 아, 하신다고. 그리고 조진웅 형 술을 안 마셔도 다음날 해장국을 드신다. 몰래 드시는 거 아니야? 거짓말 치시고 계신 거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형 아니 뭐 2차 3차 노래방 가는 거야 그럴 수 있지 분위기니까. 형이 겨우면 뭐 네. 술 안 마셔도 다음날 이건 뭐 어떤 플라시보 효과인가요? 옆에만 있으면 취하는 약간 똑똑한 남자 되게 같이 되게 같이 이렇게 촬영장에 있다 보면은 같이 밥을 먹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친구들이 또 해장국을 찾으니까 저 그냥 당연히 따라간 거고 2차 3차 가는 술자리는 되게 이제 휴찬 날이 끼거나 회식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이제 다들 이제 기분 풀으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죠. 술을 안 드시면 뭐예요? 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술을 안 먹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전화가 잘 안 와요. 사람들이. 아, 술 사달라. 후배들이. 아, 밤에나. 후배고, 뭐, 선배들이고, 나와라, 뭐, 이런 말 잘 안 하고. 선배들한테 약간 취해서 전화하거든, 용기. 술이세요, 이걸 하는데. 취해. 아, 안 드지. 뭐, 맨정신에 밥 사달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그게 좀 아쉽고, 다들 이렇게 약간. 풀어져서 있을 때 나만 이렇게 쌩쌩한 모습이 이 상대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예. 그래서 술을 이 나이에 되도록 이렇게 모르고 가는 거는 사실 진짜 많이 아쉬워요. 김희원. 네. 네. 김희원 씨도. 아, 그 형도 얼굴 완전 술이 있는데 술을 한 잔도 못 해. 한 잔도 못 해. 진짜로. 그 친구는 미생 때 촬영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처음 나도 그 친구 그때 처음 만났는데. 어?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과음을 했구나 얘가. 아니, 화면에서 아, 그냥 과음인데. 그래. 과음상이야. 아, 술이 덜 깼구나. 가족상이 아니라 과음상이야. 인상도 안 좋은데. 새끼 술을 좀 적당히 먹고 오지. 저 상태로 왔나? 근데 아, 약간 좀 괘씸하다. 녹화한 아니, 그러진 않은데. 완전 자세가 안 됐구나. 술을 먹고 왔겠어. 설마 술이 덜 깨고 왔겠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알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형 저 술을 못해요. 그런데 농담하지 마. 그러니까 진짜 못해요 그러더라고. 나도 그런데 이렇게 된 거지. 아. 제가 아는 배우 중에 김원해? 아, 네, 김원해 그 친구도 술을 못해. 어, 술. 아 그래요. 아 진짜. 우리 형 술 잘 안 마셔. 아니 그 정도. 진짜 아니 본명이 술 원해처럼 술 잘 드시게 생겼지. 아니 조금은 먹으면 근데 별로 뭐. 아니 에린 좀 그래도 맥주 조금 즐기고. 네, 뭐 맥주도 먹고 집에서 뭐 이런 거 만들어 먹을 때는 와인도 먹고. 와인. 네. 먹으면 많이 마시면 좀. 저는 술 마시면 그냥 되게. 업이 돼서 좀 시끄러워지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그냥 방실방실 듣고 있고 그래. 이게 저는 이제 옆에서 맨정신에 다 봤잖아요. 초기 증상이 방실방실이에요. 그러다가 만취가 되면은 시끄러져요. 절차가 있네요, 절차. 네. 나 취했어 하고 다니죠. 그러다가 아니에요. 이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막 정리를 하기 시작하죠. 아~ 그럼 이제 만취된 거예요. 좋은 습관이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어지럽히는 것보다. 어차피 그 방에서 다 같이 먹고 나면 다 같이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버리고. 아, 그거를 정리를 하는 게 바닥에 버리는 거. 아니. 쓰레기통에 버리고. 좋은 습관이다. 재활용. 재활용 분리수거 하고. 어, 나 왜 이렇게 오늘은 일찍 술이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아니, 도영이가 계속 가발을 쓴 것 같은데. 왜? 아, 진짜. 도영이가 계속 가발을 쓴 것 같은데. 왜? 아, 진짜. 내 머리야. 어, 취한 게 아니고 지금 다 그렇게 보여요. 아니, 나도. 아니, 왜냐? 어, 여기 앞머리 이렇게 꼬불렸는데 여기 이마 라인이 너무 쓴 거, 그 망 쓴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성민이 형이 보면은 또 이렇게 누가 부탁하면 잘 거절 못하는 성격인가 봐요. 이렇게 특별 출연, 우정 출연 뭐, 아~ 뭐 이런 거로 많이 하시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되게 뜻하지 않게 영화 보다가 가끔 나오면 되게 반갑더라고. 아~ 배우라는 직업이 이렇게 어느 부위가 맛있으면 딱 딸때 들어서 그 부위를 맛을 보여주고 어? 얘가 이 맛밖에 없어 하면은 짜식들 하면서 이쪽 맛도 보여주고 아~ 뭐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우리가 하는 일 같은데 되게 편하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은 정말 더 이상 줄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나를 필요로 하고 이렇게 달려들면은 기꺼이 그러다 가는 게 배우의 인생 아닌가. 그러면 그 영화 로봇 소리 네. 로봇 소리가 이제 주연으로 하셨는데 그때는 홍보를 그럼 어떻게 다녀요? 제가 걔를 휠체어에 앉혀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쪽에 뒤에 있는 친구가 조정을 해요. 그럼 얘가 막 보죠. 그리고 짜여진 말이 있어요. 녹음이 돼 있어요. 마이크를 갖다 대면 이제 얘가 말을 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구입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소리 이쪽으로 오세요. 자, 소리 이쪽으로 오세요. 자, 뒤쪽으로. 지금 누구보다 이성민 씨가 반가워하고 있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에게 희망의 소리를 선물할게요. 아, 대단합니다. 함께 연기한 이성민 씨는 어떠셨나요? 녹음이 여기까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끔 얘가 이제 에러가 나가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 그럼 어떻게? 부팅이 되면 쭉 올라와야 되는데 얘가 올라오질 않고 있어. 아니면 얘가 머리가 까딱까딱까딱 이런 데가 있고. 그럴 땐 껐다 켜면 되는데. 아니 그럼. 그럴 땐 껐다 켜면 되는데. 아니 그럼. 아니 껐다 켜도 안 돼. 그거는. 아, 안 돼. 그게 또 약간.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와 웃기는다. 기꺼이 뭐 또 이해해주고. 그것도 하나의 해프닝, 귀여운 해프닝. 절박했어요, 그때는. 그 후로 영화 홍보를 보안관을 했는데. 아, 보안관. 야, 그 보안관 때 배우들한테 늘 붙어있는데 같이 다니자. 제발 좀. 야, 같이 가자. 형, 같이 가. 야, 내가 형 가면 좋아. 형, 정말 좋아. 그래가지고 버스가 두 대가 다녔어요. 진짜 다 같이? 근데 막상 가보면은 또 다른 배우들도 또 좋아하죠. 좋아하죠. 이게 잘 돼도 그렇고 못 돼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뭉쳐 있는 게 굉장히 의지가 돼요. 예전에 맞아 미생을 여섯 번 봤다 그랬잖아. 근데 미생 얘기 계속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니면 아니요 뭐 그렇지 않아요. 너무 사람들이 미생 물어볼 얼마나 많이 했을 거예요. 기억에 남는 건 저희 제 벽에 이렇게 이만한 별표 스티커에 저희 동해 사는 아기가 한글을 갖댄 아기가. 미생 고마워요라고. 아마 그런 거 너무 좋지. 그때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왜 또 너냐고! 딱불 좀 챙겨주라고 이 새끼야! 양념반 프라이드 바!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술 맛을 알아. 미생 때 그 오과장 연기하실 때 눈 빨갛게 추면은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넣는 빨간 액체가 있어요. 아~ 눈 충혈시키는 액이 있어요. 그걸 넣자 했는데 막상 넣으니까 그게 눈 전체를 빨갛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CG로 결국은
됐죠. 그리고 촬영 내내 눈밑은 빨갛게 칠했어요. 눈밑은 빨. 눈밑은 여기는 펜으로. 네, 펜으로 그리고. 뒷머리 이렇게 올라온 건 일부러 계속 올라오게. 그럼 분장 팀에서. 그죠. 네. 제 분장 시간이 제일 짧았어요. 어, 아, 네. 그렇게. 그냥 딱 앉으면은 머리 자꾸. 다 됐습니다. 형님은 성형이나 시술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저는 근데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피부 진짜 좋으시고 그래요? 모공이 안 보여요. 화장실이니까. 욕하겠지만 타고나는 거예요. 어, 방금 이 커피 들는 제스처까지 정말 아주 신부가 안 좋은 사람 같았어요. 뭐 제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뭐 원래 생긴 대로. 아 근데 지금 성민 형은 보쌈 한 입에 커피 한 잔. 보쌈 한 입에 커피 한 잔. 새로 먹지? 와 이거 어떻게 먹지? 야. 국적이다라는 감독적 표현이 있을 거야. 국산은 국산 커피. 국산 국산 느낌. 새우젓과 커피에 지금 이 커피처럼 되게 마리아주. 신기하다. 술 한 잔도 못 드시는데 주류 광고까지 찍으셨다고. 맞아. 그 광고 저희가 준비해봤거든요. 오. 자, 오랜만에. 네. 오늘 하루도 지치고 상처받은 세상의 모든 오과장님들께 드라마 장면이잖아요. 그냥 나 진짜로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저 때부터 맥주를 바꿨어, 저걸로. 저거 보고. 저게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 안 술 안 마셔. 이엘, 형님 요리는 좀 잘 하세요? 그냥 뭐 그냥 하는 걸 좋아해요. 뭐 있는 거 막 갖다가 하고. 그래서 저기 이성민의 그러니까 뚝딱 안주가 있는 거야? 술도 안 드시는데 안주를. 전화 그랬는데? 그 뚝딱 안주가 전이 뚝딱이 돼요? 전 금방 그냥 저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신기하다. 전 좋아하는데 어떤 전? 배추전. 아 배추전. 아 좋다. 배추전 또 이거 소개해 줘. 얇게. 어 그러면 한번 저희 경상도는 그걸 먹으니까. 어 그럼 한번 지금 뚝딱. 아 지금요? 네. 어떻게 하면 되나? 오 이런 또 막걸리 먹어야겠네. 자 뚝딱 안주. 선배님 앞치마 드려도 괜찮아요? 앞치마도 해야 돼요? 예. 아, 가지고. 네. 어, 근데 되게 주방에 계신 모습 되게 잘 어울리시네. 그렇죠. 선배님 앞치마니까 멋있어요. 진짜 요리하는 남자 멋있어. 요생남. 요생남, 뭐 뇌생남 많은데 나는 그냥 뭐 생남. 색깔이 많으시네. 컬러풀하신 분이어서. 색깔 있는 남자. 오늘도 저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애가 집에 혼자 있는데 반찬이 없어가지고 밑반찬 해주고 왔대. 어? 밑반찬 해주고 왔대. 어? 와 밑반찬 해주실 정도면 아니,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신대요 자주. 뭐 해주셨어요? 밑반찬? 아니, 콩나물 무침 하고 뭐니까 햄 좀 구워주고. 물게 하시네요. 예, 물게 해야. 아, 배추전은 물게 해야 돼요. 네. 아, 소금 밑간. 오, 그 꺾으시는 이유. 이상하게. 네. 아, 배추 먼저. 오, 배추 먼저 들어가네요. 오. 아, 배추를 먼저 굽고 반죽이. 아, 반죽 들어갑니다. 우와! 줄게요. 주시면. 오! 배추가 진짜 큰 배추인데 이거? 최고예요. 네,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는데 이게. 맞아요. 잘 먹겠습니다. 자, 드시죠. 잘라드릴게요.
always welcome, always welcome here. 술집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것처럼 막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 뭐 진짜 신기한 게 준현이 형이 배추를 먹는구나. 아, 나 채소 진짜 좋아해요. 그렇게 고기 많이 먹는데 채소 안 먹으면 죽어. 중요한 거, 진짜 거 중요한 거는 채소를 같이 먹어야 고기 더 많이 먹는다. 고기만 먹으면 많이 안 맥혀. 마지막 한 점 과연 누구에게 들어갈까? 그 갈등은 내가 없으니까. 그 갈등은 내가 없으니까. 그래, 갈 사람한테 그래, 갑니다. 그래, 어차피 뭐. 정말 자석 같은 힘이다. 뭐라 하니? 내가 먹는다고. 그려려니 하지.